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서세훈 씨의 돌연한 죽음으로 지금 뉴스가 본물을 이루고 있네요. 고인이 된 서세훈 씨가 그 정도로 이제 거물이었죠. 코미디계 개그맨으로서는 최정상에 있던 인물이었고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가 걸어온 길 자체가 굵직한 어떤 대한민국의 코미디 역사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코미디계 1세대 이후에 이제 등장한 인물들 중에 탑5급 그런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 인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서세훈 씨의 죽음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정상적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어떤 죽음의 상황이냐, 링거를 맞고 쇼크사가 일어났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상한 점이 뭐 드러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랑설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서세훈 씨가 링거를 맞던 중 의료 과실이 일어났다?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버에서는 이번에 서세훈 씨에게 이제 링거를 이제 주입한 간호사가 첫 어떤 근무를 시작한 날이었다, 그러니까 경험 미숙자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서세훈 씨가 어쨌거나 링거를 맞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미래병원, 이름이 그 미래병원입니다, 이 관계자 이제 간호사로 추정된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서세훈이 사망한 게 맞습니다. 정맥주사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맞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다라며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던 그런 어떤 정황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러자 갑자기 그때 당시 한국 남성이 그 당시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전화를 이제 주고받는 관계자가 있었는데요. 전화를 딱 가로채면서 그냥 링거를 맞다가 돌아가셨어요. 상황을 더 파악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죠. 그 간호사가 막 간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세훈 씨가 정맥 조사를 맞다가 의식을 잃었다, 숨을 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는 중에 누군가 이 전화를 가로챘다. 그게 이제 한국 남성이다. 그 남성이 그냥 링거를 맞다가 돌아가셨다, 상황을 더 파악하고 연락드리겠다라고 끊었다는 겁니다.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일겠죠. 자, 현재요, 서세훈의 그 죽음을 가장 먼저 확인한 캄보디아 한인회 그 박현옥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는 병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경찰이 와서 거만을 했다, 사인은 쇼크사다, 사인은 쇼크사다, 의료 과실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캄보디아에선 쉽지 않다. 저기가 지금 후진국 아닙니까? 개도국 상황에서 아주 열악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병원의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시설 그 수준을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전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의료 과실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요. 의학 이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비욘디라고 있죠. 여기서는 홍영을 박사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링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링거는 체액과 동일한 성분을 갖고 있다. 물과 전해질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들어간다. 어떠한 독성 혹은 알레르기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단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가령 커피 마시다 죽었다 해서 커피가 원인이 아니듯 링거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병 등 기왕력, 기존의 병력이 있거나 심장 쪽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했던 내용 중에 돌연사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죠. 썸네일에 돌연사라고 했었는데요. 자, 아무튼 오염되거나 변질된 것만 아니라면 링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서세훈 씨는 홍혁을 박사의 말대로 평소 당뇨를 알아왔다고 그래요. 한편 그 서세훈의 딸 서동주라고 있습니다. 이 서동주 씨는 아직 가족들과 장례 절차와 관련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내지고 있고, 1979년에 데뷔한 서세훈 씨, 1990년대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서세훈쇼 등 토크쇼 진행자로 입지를 다졌죠. 영화 제작비 횡령, 해외 도박 등 가전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서 연예계를 떠났던 건데요. 이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었었죠. 2014년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이혼했고요. 2016년 23세 연하 해금 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모 씨와 재혼을 했고요.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이 서세훈 씨가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그 갖고 있는 재산 규모가 조 단위는 될 것이다. 최소 1조 원대는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상속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유언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속 배분에 대해서 전처와 현처 그리고 뭐 그 전처 사이에서 나온 서정희 씨가 낳은 자식들 이런 관계 속에서 재산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참고로 이 서세훈 씨는 그쪽에서도 목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목회 자격이 이제 이렇게 제한되고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이민을 갔었죠. 완전히 거기에서. 그리고 사업가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데 뭐 개그맨, 코미디언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세훈 씨고 목회자의 얼굴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가로서도 활발하게 거기서 무슨 통신 사업을 준비하다가 이런 일을 이제 겪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통신 사업이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시작 단계나 다름없죠. 저기서 통신 사업을 잘 이렇게 수행할 경우에 엄청난 어떤 부를 또 축적할 수도 있는 그리고 사업 규모 자체가 3조 원대 이런 말이 있고요. 혹자는 또 10조 원대가 넘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이런 돌연사를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사인지 아닌지 이 정말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라면 바로 그게 이제 규명이 되겠지만 캄보디아는 의료사고 규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혹은 많지만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만 자 조만간 지인들과 그 가족들이 캄보디아로 가서 거기서 장례를 현지에서 치를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코미디계 개그맨들은 지금 아주 비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이쪽에 에서 큰 어떤 업적과 나름대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록 말년에 서정이 이제 그 중앙지처와 여러 가지 어떤 악재로 인해 가지고 좀 나락으로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는 생애 마지막을 거기 캄보디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니까 참 인상 허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갈 때는 충분히 예정된 상태에서 가면 참 유언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런저런 반성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유언을 하고 그리고 뭐 직계 가족들과 그런 식으로 임종을 그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 과거에는 대부분 그런 상태로 이제 고인이 세상을 떠나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임종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는 케이스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뭐 돌아가셨다. 이 인자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뛰어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자, 아무튼 고인이 된 서세훈 씨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이제 빌어드립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